네, 날라온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들 농약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농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농약들 뭐냐면 전부 응약입니다. 응약. 예, 응약입니다. 예. 응애가 문제는 그 같은 약을 주면은 다음에는 잘안 죽어요. 내성이 생긴다고 그러죠. 요게 좀 많거든요. 특히 살충제 자체가 그럽니다. 살충제 자체가 똑같은 계열, 계통이 아니고, 똑같은 약을 주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요런 작용을 같은 약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원래는 이해가 정확히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작용 기작이 같은 약을 주면 안 된다. 즉, 작용점이 같은 걸 주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응애 같은 경우는 요 주음입니다. 주음. 주음하고 뭐가 같은 게또 뭐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주음하고 같은 계열은 지금 현재 주음하고 같은 계열은 없네요. 예. 주음하고 같은 계열은 여기 없습니다. 같은 주음은 자 응애 새끼를 죽이는 거죠. 응애 알. 알들을 보통 이제 보통 많이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작용기작은 10입니다. 10. 10. 예. 작용기작이란 게 뭐냐면 10 여기 있죠. 여기 작용기작 살충제 작용기구를 10B라고 돼 있죠. 10B 뭐 A, C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일단 10은 10입니다. 같은 10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걸 한번 주고 나서 다음 게 똑같은 걸 주면 안 된다. 예. 이런 겁니다. 이거는 10은 뭐냐? 탈피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탈피를. 탈피 억제를 하는 겁니다. 예. 탈피 억제를 하는 거고요. 하나 중요한 거는 카스케이트 이것도 같은 계열입니다. 예. 15번도 여기 보시면 15번. 15번도 탈피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쿤드포르가 틀리죠. 예. 그런 건 일단 나중에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작용기작이란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파워샷 같은 경우, 예, 파워샷 같은 경우는, 전달계를 방해, 발작을 일으켜갖고 죽이는 건데, 뭐 작용기구가 25. 예, 작용기작이라고 그러죠. 작용기작. 예, 작용기작이 25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발작을 못 일으키게 한다. 발작을 일으켜서 참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무쇠파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름이 좀 틀립니다. 페로파라고 똑같은 겁니다. 페로파라고 똑같은 건데 페로파라고 똑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 작용기작이 12B로 돼 있죠. 12. 예, 12B 같은 경우는 ATP 생성을 못하게 하고 마비시켜서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페로파라 같은 계열이고 여기도 지금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은 12B 10 요거 오마이트는 12C로 돼 있습니다. 12C 요게 작용기작입니다. 작용기작 12가 들어간 거를 줬는데 다음에 줄때또 이걸 줬다. 다른 거 이름이 틀리니까 분목도 틀리고 이걸 줬다. 안 죽습니다. 응애가 안 죽어요. 예. 12를 줬으면은 다음번에는 다른 걸 줘야 된다, 이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가장 잘 나갔던, 가장 잘 나갔던, 응애약. 아바믹틴이죠. 아바믹틴인데, 이거는 이제 소렌토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아바믹틴인데, 가장 잘 죽는 약 중에, 지금도 뭐잘 죽습니다. 예, 6번이죠. 예, 작용기제 6번입니다. 예. 밀베맥틴도 6번입니다. 예. 6번입니다. 가장,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그동안 이거를 많이 줬어요. 예. 이 아바맥틴 종류를 많이 줬어요. 6번입니다. 같은 6번.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안 듣는다 해가지고, 이게 잘 듣는다 해가지고, 또 이걸 준다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용기작은. 이거를 잘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 가바라고 그러죠. GABA라고도 쓰는데, 뭐, 읽을 때는 그냥 가바라고 읽고, 뭐, 여태간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알 필요 없고. 여태간에 같은 계열이다. 이거는 같은 작용점을, 가바를 방출시켜서 죽는
같은 계열인데 이게 옛날에는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왜 기가 막히게 들었냐면은 아바맥틴이 버팀액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아바맥틴 버팀액 중국에서 싸게 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풀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뭐 이것만 또 너무 많이 줬어요. 버팀액을 싸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차후에 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용기작이라는 게 여튼간에 작용기작이라는 게 여기에 6번이 있으면 다음에 할때 6번을 하면 안 된다 이게예요. 여기 보시면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여기 보시면 13번 그렇죠. 13 플러스 25 이것도 뭐냐 예를 들면 이거 이런 겁니다. 13 플러스 25는 어미도 죽이고 새끼도 죽인다 이런 야 이게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예, 두 가지를 플러스 시킨, 약인데, 우리는 보통 뭐, 그동안은 뭘 했냐면, 품목. 품목,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품목이라서 두 가지죠. 예, 두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품목은, 이렇게 여기 20p라고 돼 있는 거는 하나만 돼 있고, 품목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품목이 두 가지 섞었다는 얘기예요.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쉬운데, 이게 이제 우선은, 작용기작이다. 작용기작, 작용점. 작용점. 어떻게 죽이느냐, 이게. 얘를 마비시켜서 죽이느냐. 예. 아니면은, 발작을 일으켜서 죽이느냐. 아니면, 얘는 탈피를 못하게 해서 죽이느냐. 예. 그거를, 작용기작이라고 합니다. 얘가 맞아가지고 어떤 형태로 해서 응애가 죽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적어놓은 게이 작용기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 작용기작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 이번에 올겨울에 이거 이 응애 작용기작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건데 응애약의 작용기작만 잘 하시면은 다음에 하실 때 정말 응애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잘 잡는데 우리나라는 막 너무 여러 번 해요 응애약을. 예, 근데 잘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가장 잘 드는 기존에는 이 아바맥틴이 가장 잘 드는데 지금 너무 많이 뿌려져 가지고 문제가 된다겠는데. 그 다음으로 잘 잡는 응애를 잘 죽이는 방법.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알도 죽이고 성충도 죽이는 방법. 아니면 성충만 죽이는 거, 알만 죽이는 거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알면은 응애약 쉽게 여러분들이 응애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앞으로 차근차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작용 기작이란 거에 대해서만 요게 작용 기작이다. 요거 작용 기작이다. 요 작용 기작에 대해서 보는 법 요것만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